지난 연휴 동안에도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클레이즈의 23년도 반도체 전망 보고서 관련 소식입니다. 바클레이즈가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건데요. 먼저 엔비디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AI 관련 기술과 이 기회가 확장이 될 거라는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프리미엄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올해는 중국의 리오프닝 소식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은 가팔라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50달러로 무려 80달러나 올렸고요. 퀄컴에 대해서도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칩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동화 그리고 사물인터넷 연결 장치 등 꾸준한 성장 기회가 있다고 전망을 하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150달러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바클레이즈는 AMD가 24년까지 서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AI 시장에서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는 8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도 상향을 했는데요. 다만 이 중에서 AMD의 경우에는 어제 반대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 번스타인은 고물가 환경에서 컴퓨터 부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 투자 의견을 보유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분석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도 시장 확장에 관한 소식입니다. 애플과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장 먼저 애플은 인도에서의 생산 비중을 최대 25%까지 늘리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애플은 인도에서 5에서 7%가량을 제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국에 대한 생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인도 생산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애플은 2017년부터 인도에서 아이폰을 조립해왔지만 대개는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아이폰 14를 제조하는 등 신제품을 앞둔 최신 모델을 제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애플의 팀쿡 최고 경영자는 또 앞으로 인도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도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인도에서 세 번째 아마존 에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아마존 에어는 아마존 전용 항공화물 서비스로 앞으로는 인도 주요 4개 도시에서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아마존 전용으로 패키지가 운송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도 줄어들고 또 항공편 일정도 보다 정확하게 통제될 뿐만 아니라 또 배송 시간까지 단축이 될 수 있는데요. 미국이 이 주요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점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실적 발표 관련 소식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M 관련 소식인데요. 3M이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감원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 3M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월가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23년도 가이던스마저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전자기기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또 당분간은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재량 지출이 감소할 거라는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소매업자들은 재고를 소진하기에도 빠듯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제시를 하면서 3M은 올해 제조 물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총 2,500명가량의 제조업 일자리도 줄이겠다는 이 감원 소식까지 발표했는데요. 4분기 부진했던 실적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매출이 감소된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지난 1년간 힘들었던 글로벌 경제 환경이 23년도에도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제시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간밤 주가는 장중에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에 이어서 제조업에도 구조 조정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는 듯한데요. 관련 소식을 계속해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 소식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지난 분기 엇갈린 실적을 발표했는데 월가 컨센서스에 비해서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존슨앤존슨은 23년도 이익 전망치를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잡았는데요. 존슨앤존슨의 CEO인 호아킨 두아토는 지난 연간 실적을 봤을 때 매크로 이슈에도 불구하고 존슨앤존슨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3년도에도 단기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전략적으로는 장기적인 투자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JP모건은 헬스케어 업종은 여러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두아토는 이를 고려한 현실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 그리고 물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